코로나19로 임시 휴관했던 시설들로 인해 활동하는데 불편함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양주 씨가 미술관, 복지관, 공연장 등 주요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악수 양주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과소 관계자들이 모여 주요 시설 및 사업장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20일부터 3일간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인 20일에는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민복진 미술관 건립 현장, 음악창작소 건립 현장 및 서부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을 살펴봤는데요. 서부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이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공암벽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양주 관아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장애인 복지타운, 곰돌이 어린이집 등을 둘러봤는데요. 특히 아직 공사 중인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 등은 이용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각별히 신경 써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양주체육복지센터,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회암사지 박물관 등의 시설 현장 방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보훈회관과 노인복지관 등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겼습니다. 양주시는 다가오는 인구 30만의 미래를 대비해 생활 SOC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해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감동 양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